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과 고라의 아버지 이스하알은 형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이지요. 이러한 존속관계에서 고라는 자신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혈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주장은 왜 아론의 가계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 250인의 동조를 얻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아론 집안의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을 땅이 입을 열어 죽이는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제사장의 교리 아래에서 성도는 누구나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나실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신학의 코스를 거친 목회자에게 설교의 권한을 먼저 부여하셨고,
안수를 받은 목사에 한해서 세례나 성례나 축도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